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짜잔. 연어회랑 모듬초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족 여행을 서해안으로 갔다 왔거든요. 천리포 수목원이 있는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바닷가에 있는 낚시를 많이 하는 그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 뒤에 약간 횟집에서 자연산 광어랑 그리고 우럭이랑 되게 이름 이상한 거 있었는데 그거 뭐지? 하여튼 세 글자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먹었는데 맛있긴 맛있는데 연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어회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연어를 먹어야 되겠다. 연어를 먹어야지. 연어 먹고 싶다 하다가 오늘 연어를 딱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어회만 시키면 조금 뭔가 부족해서 초밥까지 같이 시켰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그 초밥 먹방 했던 스시윤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얘는 모듬초밥 15,000원, 얘는 25,000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연어 먼저. 이 빛깔 봐요. 와. 이거 이 쫀득쫀득 이 부드러우면서 어떻게 이 쫀득쫀득함이 공존할 수가 있지? 뭐 신기하다. 항상 먹을 때마다 감탄하는 연어입니다. 그리고 와사비. 아 맞다, 원래 레몬 뿌리는 거지. 여기 있는 애들한테 레몬을 뿌려보고 요 정도 살짝, 그리고 와사비를 살짝 딱 얹어서 너무 살짝인가? 간장을 살짝 찍어서 근데 난 레몬 안 뿌려도 되는데 뿌려도 맛있네요. 이게 뭔가 이 레몬의 상큼함이 또 다른 매력을 막 느끼게 해주는데요. 근데 저는 안 뿌린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원래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하고 단맛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뿌린 게 더 나은 것 같아. 일단 요 한 줄 끝났네 벌써. 벌써? 잠깐만. 벌써 한 줄이 끝났잖아. 두 줄 시켰어야 되는데. 아, 이 연어 리얼 사운드를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태민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초밥 한번 가봅시다. 초밥. 회덮밥처럼 먹으면 당연히 맛있겠죠? 너무 빨리 먹으면 방송 분량 안 나온다고. 제가 또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방송 분량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원 없이 먹자. 그리고 다 먹으면 소통방송으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소통을 하자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고기. 지난번에는 모듬초밥에 장어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장어 대신에 소고기 같아. 부드러운 소고기. 간장을 살짝. 그때 댓글 달아주셨죠. 밥에 하면은 밥이 무너지니까 밥 말고 생선이나 요런데 간장을 묻히라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헤엄치는 연어 먹다가 이 약간 육지의 향이 나는 이 고기를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역시 나는 고기를 진짜 좋아하나 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I love you 님. 여운이 깎아 사주세요. 아, I love you I 님. 아, 깎아 맛있는 깎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한번 종류별로 수박을 먹어볼까요? 얘는 뭔지 아시나요? 약간 그 조개 관자 뭐 그런 거겠죠? 한번 리얼 사운드로 한번 먹어볼게요. 잘 들리십니까? 간장을 찍어서. 가리비였다고? 오케이. 죽음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남서진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 맛있다. 근데 이 새우는 이 뭔가 그 새우 살이 알알이 씹히는 그 느낌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새우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소리도 약간 좀 좋은 느낌?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초밥에 라면! 아, 초밥에 라면을 먹어요? 아, 진짜? 상상도 못했다. 빡빡이니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합덕초등학교 유명한 사람입니다. 뭘로 유명하시죠? 궁금한데? 아, 근데 이 연어가 진짜 맛있다. 이 무 탁 올리고 큰일 나. 이렇게 먹어요. 와사비 올리고 이 풀은 안 먹어도 되는데 간장을 살짝 찍어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아쉬운 게 있다면 연어의 맛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 입덕 가이드 하면서 연어의 맛을 깨달았거든요. 그게 올해요, 올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연어 하면 연어! 싫어! 막 이랬는데 이제 연어 엄청 좋아합니다. 아, 저 삭발한 빡빡이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빡빡이였구나. 아, 짜장면 10그릇 먹방을 어떻게 해요? 아, 이 옷은 네, 아내가 코디해 준 겁니다. 아내가 사줬어요. A세컨즈 가서 샀습니다. 락교가 뭐예요? 저 뭐 연어 안 질리는데요? 이번에 연어 초밥 한번 가볼까? 맛있겠죠? 꼬리에 간장을 묻혀서 아, 이게 락교구나. 뭐야? 왜 안 집히지? 얘는 마늘이 아니에요. 이름이 완전 락교예요. 원재료가 마늘이 아닌가? 근데 먹어보니 좀 아닌 것 같긴 해. 뭐지? 맛있다.
이번엔 광어회. 여기가 광어회 초밥이 진짜 실해요. 진짜 두툼하고, 이거 봐. 보이나요? 두툼. 장난 아니죠? 아, 팥불이. 팥불이 하니까 팥불이님이 생각나요. 팥불이님 아세요, 혹시? 리을 발음이 올라가요. 귀여워요. 아, 그걸 캐치하셨구나. 관찰력 좋으신데요? 또 어렸을 때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리을... 그러니까 리을을 리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제가 얘기하면 라면인데 라면 이렇게 계속 얘기해가지고 라면 먹자 이러면 뭐? 라면 먹을까? 막 이렇게 따라하고 막 그랬었어요, 애들이. 와사비 저 잘 먹어요. 리얼스한테 한번 그래 연어를 한번 해드릴까? 연어 먹방인데 연어 리얼스한테 아직 안 해드렸어. 기다려봐. 차이가 없구나. 갑니다. 맛있습니다. 아, 여기는 연어 진짜 맛있는데 이 초밥집은 광어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이 두툼한 광어 먹을 때마다 행복해. 이 뭔가 입안에 꽉 차는 그 광어살이 이 부담되지 않으면서 쫄깃쫄깃 아이고 쫄깃쫄깃하면서 만족스러워요. 박박이님 2,000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식빵튀기님 오셨구나. 뿌링콜팝이랑 치즈볼은
얼마 전에 먹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 채널 가셔서 지난 동영상들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수능이 9일밖에 안 남았구나. 화이팅. 진짜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저는 문어를. 빡빡이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역시 ASMR은 홍사운드님이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거의 MVP인데요. 후원 MVP. 우동은 요거 먹고 마무리로 싹 먹을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역시 초밥이랑 회는 진짜 금방 먹는구나. 이거 시작한 지 17분 정도가 됐는데 벌써 다 먹어가고 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이장과 군수 아역배우 아닌가요? 그게 뭐죠?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아역배우는 아닙니다. 플레이팅이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걸 플레이팅 하기 위해서 10시에 여운이를 이제 재워야 되는데 여운이가 우유 먹고 싶다고 해서 우유 데펴주고 우유 먹이고 양치시키고 세수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하면서 이제 내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씻고 하다 보니까 30분인데 설거지가 아직 안 돼있네. 설거지 막 10분 동안 막 열심히 해서 40분부터 이거 플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늦겠다 하지만 플레이팅을 이쁘게 해야지 하면서 막 하나씩 초밥 이렇게 옮겨담고 회 막 이렇게 해서 막 옮겨담고 카메라 세팅 안 했네. 카메라 세팅하고 오디오 세팅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열심히 해서 딱 진짜 11시 딱 지나자마자 바로 켤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그 시간이 찰나같이 지나갔네. 또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탕수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탕수육을 항상 중국집에 가면 탕수육을 항상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안 먹으면 중국집에서 뭐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 그리고 탕수육은 뭔가 지금 누가 줘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탕수육을 갖다 줘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의 진짜 최애 음식은 탕수육인 것 같습니다. 아, 먹고 싶다 탕수육. 지금 들어왔는데 초밥 어디? 전 찹쌀 탕수육도 진짜 좋아하고 오리지널 탕수육도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부먹. 찍먹은 NO. 물론 배달시켜 먹으면 찍먹으로 먹거든요. 근데 탕수육은 진짜 중국집에 딱 가서 그 소스와 갓 튀겨진 그 바삭바삭한 탕수육을 거기다가 이렇게 소스랑 같이 해서 이렇게 싹 볶아가지고 그 딱 소스에 얹었는데 막 김 푹 막 이렇게 나는 거 그거 한 입 먹을 때가 진짜 최고 맛있는 것 같아. 바삭하면서 그 소스가 잔뜩 이렇게 딱 묻어 있으면서 딱 탕수육. 제가 후원한 돈으로 탕수육 맛있게 사 먹으세요. 아 진짜 지금 마음 같아서 지금 주문하고 싶다. 탕수육 나 지금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저희 동네에서 탕수육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문을 지금 닫았어요. 지금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요즘 먹방을 하면서 느낀 건데 장사가 잘 되고 맛있는 집은 일찍 문을 닫더라고. 그래서 요즘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 어떤 고민이냐면 아 이거 방송 시간을 좀 앞당겨야 되나? 10시? 9시? 뭐 이렇게 앞당겨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맛있는 집들은 한 9시만 돼도 닫더라고 문을. 그러니까 11시에 시킬 수 있는 건 맨날 탕수육, 아니 탕수육이래, 치킨, 뭐 그런 야식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간을 10시로 땡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 하고 있습니다. 썬더TV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형 옛날에 우주 아이스크림 먹을 때부터 봤는데 벌써 구독자 84만이시네요. 크, 감사합니다. 아 담가 먹는 것도 진짜 꿀맛이죠. 탕수육 먹고 싶다. 지금 하는 데 없나? 한번 가볼까요? 헬로우 에러. 어, 입술 깨물었어. 아, 제가. 잠깐만, 어. 아니, 내가 언제 입술을 많이 깨물냐면, 동시에 여러 가지 잘 못하거든요? 씹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아, 저거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라고는 얘기를 하면 씹어. 맨날.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도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난 씹고 있어. 그러면서, 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면 맨날 씹더라고. 그래서, 아, 탕수육을 먹어야 되는데 입술을 먹고 있네. 잠깐만. 저희 동네 탕수육 어디 맛있냐면 블랙누들. 맨날 블랙누들만 얘기하는데 블랙누들 말고 저희 동네는 아닌데 저희 부모님 댁 문이 가는 쪽에 이름 뭐였지? 거기 중국집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탕수육 먹고 싶으면 혼자 가서 탕수육만 시켜서 먹고 막 그랬어요. 너무 맛있거든.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문을 닫았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가 진짜 맛있는데 그 사장님, 그러니까 그 요리하시는 분 어디로 갔는지 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한번 또 가봐야지. 저의 맛집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잠깐만요. 중국집.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빡빡이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썬더TV님, 형 먹방 시작하기 전에 노래 부르는 거 실시간으로 불러주세요. 아, 가사를 적어주면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즉석에서 한번 불러드려볼까요, 그러면? 연어. 연어를 먹어볼까? 아, 연어회지. 연어회를 먹어볼까? 연어회만 먹긴 좀 그래서 조합도 시켰지. 아, 안 되겠다. 연어회를 큼직하게 먹고 초밥도 먹으니 너무 행복하네. 홍사운드 홍! 아, 지금 탕수육집이 맛있는 데가 없네.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이런 거 상호는 공개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탕수육을 하는 데가 지금 하고 있는 탕수육집. 여기는 시킬 수가 없다. 절대 도저히 시킬 수가 없다. 그 외에는 탕수육 하는 데가 없네. 하, 너무 아쉽다. 일단은 그러면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부르신다. 홍사운드 홍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빡빡이님 진짜 뭐 한 달 용돈 저한테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우동 먹을까요? 일단 아 맞다. 내가 아 토치 있으면 이걸 한번 또 착 해서 타닥기도 먹으면 맛있네. 아 심표머리 한 게 아니라 이거 좀 이렇게 막 부산하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서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괜찮은가요? 정리 좀 할까요 머리? 그냥 연어회 한번 와그작 먹어보자. 레몬즙을 뿌려서. 연어 입덕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연어 진짜 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막 그 우리 횟집 가서 먹듯이 살아있는 연어를 회 떠서 먹으면 맛있나? 궁금하지 않아요? 그 노르웨이 가면 막 이렇게 곰들이 막 강에서 이렇게 딱 이러고 있다가 톡 해서 이렇게 잡아 먹잖아요. 맛있겠죠? 좀 그런가?
생방 몇 시에 끝나요? 생방은 처음이라. 빡빡이는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생방 12시에 끝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양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또 배가 부르네요. 다행이다. 케이크인 줄 알았어요, 이거. 그러면 티라미수 이런 거. 우동을 이제 먹으려고요. 마지막 연어 한 점을 먹고 마무리로 딱. 우동 가겠습니다. 흘리지 않도록 잘 까야 되는데 뭔가 불안한데. 아, 샐러드인 줄 알았어요, 이거. 한 통만 해도 충분하겠다. 아기 상어 노래 알죠?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물. 꿈꾸는 부엌 안 가봤어요. 뭐예요? 꿈꾸는 부엌? 식당인가? 흘리면 옷 다 젖어요.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국물이 다 쫄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센스가 있으셔서 그 우동을 보내실 때 국물이랑 면을 따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 이제 딱 담아서 먹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합정의 연희 중식. 그래요. 맛있겠다. 합정역은 너무 머네요. 근데 한번 다음에 가면 먹어봐야 되겠다. 이 옷은 젖어도 티 안 날 것 같다고요? 아, 레몬을 왜 먹어요? 안 먹습니다. 하지만 막 이러면서 일단 우동. 좀 따뜻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삶고 바로 뺀 거라서 막 엄청 뭐 불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야들야들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살짝 뭔가 굳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막방이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만 되시면 뭐 드실 거예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100만 되면 뭐 먹을까요? 또 시장 통닭을 한번 먹어볼까? 아, 기말고사 끝나셨구나. 축하드립니다. 100만 때 두리안? 아, 그럼 뭔가 뜬금없지 않아요? 뭔가 100만은 뭔가 저의 그 지난 날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뭔가 저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공감할 만한 뭐 그런 메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탕수육? 저 100만 될 때까지 탕수육 찍으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되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빡빡이님. 김진희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낭만의 첫 번째면은 시장통닭. 그럼 첫 번째로 시장통닭 먹고 10만 기념 때 시장통닭을 먹었으니까 100만 기념 때 시장통닭을 먹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나중에 리얼 사운드를 올리진 않고 그냥 좀 짧게 편집해서 업로드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 자리에는 케이크 하는 게 없죠. 여운이랑 케이크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네. 계속 청주에 사실 건가요? 당분간은 아직은 뭐 이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살 수 있으면 계속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청주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쯤에 빡빡이님 5만원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만 가자! 괜찮으세요? 오늘 후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5만 후원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엄청나게 오래전에 받고 지금 받는 건데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그 청주에 오게 됐던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가 그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청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청주에 가서 그러면 좀 부모님이랑도 좋은 추억을 좀 많이 쌓고 함께 좀 많이 지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돌아오기로 결심하게 되는 또 한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저 베트남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왜? 나 되게 친근하게 생겼나 보다, 그분들한테. 그죠? 감사한데요? 우동 국물이 좀 살짝 칼칼해서 맛있네요. 이게 뭔가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대신에 이제 여운이는 못 먹겠네. 여기 우동은. 똠양꿍 잘 드셔서 베트남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빼빼로 데이 기념으로 빼빼로 치즈? 뭐죠 그게? 잘 먹었다. 이제 다 먹었으니 자기 샐러드 먹으려고요? 네. 술은 안 드시고 술은 아예 세팅도 하지 않은 아침이랑 메인이 연어니까 샐러드에 뭔가 이 그걸 뺏기기 싫었어요. 여기 샐러드에 소스 맛있던데. 맛있어요. 삐양님 2,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예전에 수능 응원받은 학생이에요. 이제 수능 9일 남았는데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화이팅!